여러분, 소리가 클수 있어요. 이게 내가 운전이 잘해져서 재미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운전이 너무 스무스해졌어. 그래서 뭐 사람 치면 어떻게 되나? 여긴 사람이 보이네. 궁금하지? 드리프트? 야, 이거 다 운전하면 380분 주는데 10원이면 200원, 200달러야? 이게 말하냐? 볼 때요, 관전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게임을 왜 보냐. 그냥 진짜로 약간 명절 때 고속도로에서 엄마가 운전하는 거 봤던 뒷좌석에서 그런 느낌, 그런 감성으로 보시면 돼요. Nope. 안전하게 운전해주세요. 그거 아니야. 방금 세 개의 차를 동시에 찼지만 18만 원만 밀면 되기 때문에. 거참, 운전 안전하게 더럽게 자라네 벌써부터. 1차선이 추월 차선이야. 추월 차선이 뭐야? 매일 조작했대. 차가 쌍욕하는 내용. 매일 어떻게 보지? 매일 볼래. 잠깐 고속도로지만 잠깐 세우겠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서요. 매일 어떻게 보지? 잠깐 세울게요. 스팸이었어. 3차선이 화물차선이야? 아, 그럼 3차선으로 가야겠네. 아니 지금 깜빡이 어떻게 휘더라? 휘었나? 눈을 대신 깜빡이었다고. 니트럭 운전은 마음 놓고 보려고 해도 이를 악물게 된다 진짜. 그런 식이면 한국에서도 해외 토픽으로 너 추격전 뉴스에 나옴. 아니 많이 늘었는데. 잘못했다. 아, 검문소를 비켜가도 된다 그랬는데 굳이 검문소에 왔다. 어젯밤 11시쯤 경부고속도로 화행선 김천시 아포 부근에서 4.5톤 트럭이 앞서가던 화물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4.5톤 트럭의 앞부분이 찌그러져 운전자 A씨가 운전석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119 구조대가 유압 장비를 이용해 구조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선 좀 지켜 진짜. 맞았어. 되게 예민하네. 차선이. 너 지금 안 가면 죽어. 너 지금 안 가면 죽어. 나 지금 그 멈출 수 없어. 좋았어. 근데 난 네 도로 보면서 느끼는 건데 도로 사이에 이렇게 선 그어놓잖아요. 차선. 이게 꼭 가운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가운데에 두고 두 줄을 사이에 달리라는 느낌이지 않아? 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오. 열심히 벌면 되지. 이러려고 돈 버는 거지. 남의 차 박았나고. 알아. 신 들킨 건가? 밟어. 방금 좀 스킨 짜놨지. 맵이 안 나오니? 그래요? 재밌기만 하고 만나 말이. 근데 불 어떻게 켜지? 까먹었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면허 시험 볼 때 집중할 걸. 이거 고정이 안 되는데? 아, L이다.
라이트 켜라. 좀 아우토반이고 돼지족발이고. 측정해야 된다는데 미안합니다. 측정은 다음에 할게요. 지금 61kg입니다. 아! 아니 여기 하이패스가 안 달아놨네. 아니 야 이건 이간해. 나 면허 없어. 저 면허 없어요. 오해 마세요. 당신 예비 살인마야. 심한요. 어우 천천히. 아유 고생들 하십니다. 아유 고생들 하십니다. 달려 달려. 저 앞차 추월하고 싶다. 어 뭐야 방금 누가 쳤잖아. 뭐야 방금 뭔 소리야. 방금 뭔 소리야. 아 고라 아 잠깐만. 어떡하냐. 나 지금 하품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인생이 끝나게 생겼어. 과속 14만원, 중앙선 침범 10만원, 다시 지사 구속입니다. 지금 인생 끝나게 생겼어. 야 진짜 죽어. 조준전은 진짜 죽어. 나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 미션? 내가 말했지? 충성도 테스트 게임이 바로 이 게임이라고. 만나면 연연은 두고두고 씹을 텐데. 나 방금 뭐지? 난 이제 어떡하지? 지금까지 이런 트럭은 없었다. 이것은 트럭인가 탱크인가.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불도저 나나탱크입니다. 잠좀 재워. 아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지금 왔다고. 지금 왔다고. 지금 차로 왔다고. 오늘부터 나나양이 아니라 사고양이라고 불러야겠어. 휴, 좀 쉬어야겠다. FBI, open up! 에이, 차 좀 쳤다고 무슨? 난 왼쪽이 좋아. 사진 찍을 때도 왼쪽이 더 잘 나오고. 아, 일단 가운데로 갈게. 저 중에. 아, 전선 빨간 트럭, 전선 빨간 트럭 갔기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선 빨간 트럭 갔기를 세웁니다. 갔기를 세우세요. 엄마, 야! 뮤지야! 돈이 줄었어.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사례를 한번 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쳐보고 싶어요. 이거는 스트리머로서 어쩔 수 없는 행동. 왜냐면 유로트럭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미안합니다. 아 아무것도 없는 게 달리는 거 좋다. 이 폭포탑 폐쇄된 압독한 한심한 떨떠름한 문득 이 쓸모없는 심폭난 불성실한 촌스러운 얼타는 거대한 깜빠른 멍청한 느끼한 애망덕한 비겁한 천하의 분내기 퇴문 악당 해야 떨거진 뱀 쓰레기의 심술쟁이 불안당 촌뜨기 얼간 거위 강통 멍청 내림부 애신단 이런 게 전치야. 말 넘지. 김은국이에요. 공사 대리! 야, 차 갑자기 빨개졌어. 무슨 일이야, 이게? 휴. 나나야, 제발 그런 거가 원인인지. 너무너무 재밌었다.